네, 영어 전략 올패스. 자, 특례 입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숙명여대 문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문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특례 입학의 특성상 여러분들 그 어떤 그 문제를 접근한 방식이 약간 일반적인 시험을 접근한 방식이랑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공부할 것인지 그 점에 좀 중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의 영어 연구소장 유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우리 그 모두가 이제 합격을 하는데 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합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학생들이 결국에는 합격을 하게 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그 전략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과목별로 이렇게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이제 클래스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제 영어 필답고사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학불이 갈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준비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 영어를 만약에 봐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라면은 영어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의 어떤 학불을 가는 결정적인 요소라는 걸 여러분들 좀 실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 수강생들을 많이 합격을 시켰고, 그리고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검증된 어떤 선생님들께, 수업을 받고 좀 준비를 할수 있다는 거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 숙명여대 인문계 학생들만 영어를 보게 돼 있어요. 34명. 이 학생들이 이제 선발이 되는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선발인원 34명이고, 실제로 이제, 지망한 학생들이 훨씬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경쟁을 뚫고 이 34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이 결국에는, 공부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는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합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계속,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위한 전략을 세워본다. 계속 세운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과, 인문계학과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학생들만 지금 영어로 보게 되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인문계 학생들 이렇게 영어를 보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그 대치동 최강 전문가 집단이 함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일단은 우리 문제를 보면서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인 게, 여러분들, 특례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를, 그 방향을 어떤 그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시면서, 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실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게요. 자. They said that our English teacher used to come lately to class on Mondays. 자.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많이 나오는 유형이었어요. 예전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뭐, 내신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하지만은 한국에서도 이제 이런 문법 문제들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used to와 뭐, would, 뭐, 이런 거를 구분하는 문제. 예전에는 중요했죠. 지금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의 이제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used to come lately. 늦게 오곤 했었다, 교실에, 수업에. On Mondays, 월요일마다. 그래서, On Mondays, 이렇게 쓰면은 월요일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used to, 이상 없죠. would랑 used to를 구분하는 문제는 예전에는 중요한 문법 문제였는데 지금은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뭐뭐 하고 하곤 했다. 이렇게 구분 없이 거의 쓰이는 분위기고, 정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say, 그들이 말하기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lately, 요게 이상이 있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볼 때, 형용사 이런 말을 다 들으시죠, 여러분들?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이게 부사가 되죠, 여러분들? 네. 형용사에 ly 붙이면 부사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사라는 거는 형용사에 ly가 붙은 거예요. late에 ly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가 쓰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뒤에 명사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부사가 쓰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late라는
이 형용사는 부사도 형태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얘가 이제 형용사, 부사 둘 다로 쓰인 거고, 얘를 li를 붙여주면은 얘는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볼까요? 하드. 뭐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부사 의미가 같은데 li를 붙여주게 되면은 거의 모모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됩니다. 또 어떤 단어 있어요? 비슷한 단어? 이런 경우도 있, 이런 단어도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하이, 하이, 뭐 높은, 높게, 높이, 뭐 이런 다 되는데 LR 붙여주면은 얘는 의미가 완전 달라져요. 얘는 매우라는 의미가 되고 높다라는 어떤 그 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lately라고 단어를 만들게 되면은 뭐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의미가 최근에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완전 다른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의미도 아닌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레이트로 썼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레이틀리는 잘못된 표현이다.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예전에 이제 강조했었던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바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것까지는 쌤이 좀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뭐 요 정도는 그래도 좀 쉽게 풀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레이틀리 누가 봐도 이거는 늦게 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이런 얘기로,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여러분들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게 힘들다 그러면은 따로 이제 좀 어휘나 이런 거를 좀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그 5번 문제 보실게요. 자, right after Cynthia has finished her job interview. 자, 신시아가 지금 그녀의 어떤 job interview를 마친 바로 다음에 she'll go over to the cafe where her boyfriend is wearing a. 자, 봤을 때 지금 뭐 틀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 한번 보실까요? Right after 뭐뭐 한 직후에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has finished. 뭐 시간 부사절에서는 뭐 굳이 미래를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 이상 없습니다. 이거죠. 이상 없고 go over to. 자, 이거 좀 중요한 수건데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어디로 이동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자, 카페로 이동할 거예요. 그 다음에 왜요? 이거는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관계 부사죠. 그래서 그녀의 boyfriend가 그녀의 boyfriend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카페로 이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일단은 관계 부사라는 거는 뒤에서 앞에 나온 선행사를 꾸며주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자, 관계부사라는 거는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요. 관계부사는 뭐랑 뭐를 합친 거예요, 여러분들? 관계부사는 접속사. 접속사랑 부사를 합쳐서 관계부사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관계부사 쓰고 나서 얘를 다 지워주는 거예요. 근데 부사는 원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형식을 따질 때 부사라는 요소를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을 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문장의 형식을 따질 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래 없어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부사 쓰였을 때 뒤에 문장이 완전한 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 이제 where를 쓰는 거고, 일반적인 한국의 문제였다면은 where의 밑줄을 썼을 거예요. 얘를 쓰는 게 맞는지. 예. 근데 뭐 특례 문제의 특성상 좀 그렇게 뭐 전형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도 나오는 거니까 밑줄이 좀 다 다르게 쳐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her boyfriend is wearing her. 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다, 누구를 기다리다 라는 의미를 쓰기 위해서는 for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wearing for her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for가 빠졌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wearing 이게 그냥 여러분들 그 사실 이거는 영어를 많이 쓴 학생들은 그냥 보고 나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영어를 영어 이제 공부로 이제 접근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약간 이제 답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aking the expert's opinion into account. 자, 이거는 중요한 수거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 take A into account. 자, 뭐 A라고 하지 말고 목적어라고 합시다. 목적어라고 이제
잠시만요. 목적어를 이제 계산에 넣다라는 의미니까 어카운트는 계산이잖아요, 여러분들. 계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take 목적어 into account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무엇 무엇을 고려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네, 고려하다. 네. 계산에 넣다 이런 의미죠. 쉽게 말해서 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할 때 this plan should never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first place. 이 계획은 처음부터 실행되지 말았어야 된다. 처음부터 실행되지 말았어야 된다. Should never have been implemented. 그래서 지금 should 다음에 현재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써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만들어준 거고 in the first place 처음부터 이런 의미고 여기서는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에러가 없고 네, 그냥 다 맞게 쓰였어요. 네. Should never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first place.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나마 좀 생각을 해봐야 할게 이런 수거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좀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문법적으로 지금 틀린 게 있을 때 잡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요거를 보고 뭐 특별히 우리가 잘못된 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no error라는 거는 좀 이렇게 그냥 답이 no error라는 거는 굉장히 좀 선택하기 쉽지 않은 선지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온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4번으로 5번으로 가면서 4번에서 5번으로 가면서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lately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waiting for her, for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여기로 가면 이건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같은 문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쉬운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다음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자, innate 이게 너무 쉽죠? 다 in을 붙였다고 해서 뭐 비슷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단지 in born만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재적인 어떤 그런 능력 이런 의미로 내재적인 in born 타고난 이런 의미로 in born이라는 단어가 답이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에서 요거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런 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자 1번, 2번, 3번 다 넣었을 때 문맥상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ruled, devastated, occupied 특히 1번, 3번 얘네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lundered 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플런더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약탈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거 그래서 개를 수동태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는 루티드입니다. 루티드 루트라는 동사를 가지고 이제 PPA를 만들어주면 똑같은 의미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 그러면 이 문제는 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보고 이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은 어휘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학원에 오시면은 같이 좀 이렇게 학원에서 어쨌든 진행할 때 우리 뭐 수업 진행할 때 학원에서든 뭐 어디서든 진행하면서 계속 어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그래서 플런더 이 단어를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걸 모르면은 풀 수가 없죠. 얘네들도 다 말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크러티니 얘네들이 어떤 고강도 감사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커트니를 지금 뭐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 examination 감사, 조사, 고강도 조사, 감사 이런 의미로 그래서 단어의 의미를 말 그대로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어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좀 어휘를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좀 여러분들한테 일부러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들을 가져온 거예요. 어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어휘가 문제가 되면은 문제를 못 푼다. 아예 풀기가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문제를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얘도 문제 우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일단은 18번 문제에서 문맥상 가장 적절한 표현을 이제 고르라고 했는데 뭐 근사치 아주 뭐 유사한 어떤 그런 내용을 뭐 we can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함에도 불구하고 the genuine expressions are hard to fake. 이렇게 들어갈 말을 골라야 되고 19번도 마찬가지로 A 근거로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죠.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facial expressions are useful only if they are hard to fake. 자, 얼굴의 어떤 표현이라는 거는 어떨 때만 이제 유용하냐면은 그들이 페이크하기 어려울 때, 그럴 때 어렵대요. 아, 유용하대요. 네, 어려울 때 유용하다. if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as a matter of fact, 사실 그들은 실제로 이제 어렵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페이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People don't really believe that. The grinning flight attendant is happy to see that. 자, 사람들은 진짜로 믿지 않는데요. Grinning flight attendant. 자, 뭐 입고 있는 그 저 승무원들이 진짜 그들을 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그냥 얘네들은 직업이 항상 웃어야 웃고 있어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웃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진짜 좋아서 웃는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네. 그 자연스럽죠. 자, That is because a social smile is formed with a different configuration of muscles from the genuine smile of pleasure. 자, 다른 어떤 그 근육의 어떤 배열로 인해서 형성했는데 소셜 스마일이라는 게 그렇죠? Genuine smile of pleasure. 이건 진짜 pleasure. 진짜 pleasure로부터 나오는 배열이랑은 다른 어떤 다른 어떤 근육의 배열로부터 형성이 된다는 거죠. A social smile is executed by circuits in the brain that are under voluntary control.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voluntary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뭐예요? 소셜 스마일이에요. 소셜 스마일. 소셜 스마일 뭐 이렇게 약자로 그냥 써볼게요. 얘들 볼런터리. 네. 그 다음에 얘들 스마일 오브 플레이저. 얘들은 지금 인 볼런터리. 그렇죠? 예. 사회적인 스마일은 볼런터리예요.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고 진짜 스마일은 어떻게 돼요? 얘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볼런터리가 되는 거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예. Involuntary가 이게 진짜 스마일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얘네들 anger, fear, and sadness voluntarily 될 수 없다. 이게 진짜 감정인 거예요. The genuine expressions are hard to fake, though we can. 자, 이 진짜 expression이라는 거는 involuntary 한 거죠. 얘네들은 fake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비록 뭐 비슷한 어떤 근사치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얼굴 표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팬토마임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뭐 우리말로 무언극이라고 하나요? 이거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을 하지 않고 얼굴로만 이제 표정으로 뭔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그걸 얘기하는데 팬토마임 이런 동사를 써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genuine expressions are hard to fake. 페이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진짜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voluntary 하지 않고 이게 이거 원래 이제 not을 빼게 되면은 involuntar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스마일, 스마일로 플레이저, 진짜 감정, 제뉴인 스마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비를 시켜보면은 당연히 여기는 팬토마임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A의 근거, 자 People don't really believe that the grinning flight attendant is happy to see them.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라는데 자 일단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 이 facial expressions에 대한 이제 카피 센스 앞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예시 구현에다가 여러분들 그 추론 문제에서 독해 문제에서 예시 구현은 여러분들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that is because 왜 그러냐 하면은 뒤에 나와요. 자 formed with a different configuration of muscles. 게임 끝났죠. 근육이 다르게 배열이 된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표현 3번에 딱 나와 있잖아요. Configuration of muscles in the face tell the truth. 얼굴 근육의 배열이 뭔가를 말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우리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죠. 얘는. 왜냐하면 바로 뒤에 근거가 나오고 topic sentence를 찾았으면은 그 다음 문장에 어떤 예시 부연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실제로도 그랬죠. 이 문제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독해 문제를 풀고 추론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 topic sentence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 학원에서는 평면적으로 지문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topic sentence를 파악을 해서 핵심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거예요. 독해 문제는 벌써 문제가 그냥 끝나는 거고 독해 문제는 벌써 그냥 문제가 끝나고 추론 문제는 그걸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topic sentence를 찾는 게 핵심이고 핵심 파악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지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평면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면은 언젠가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날카롭게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푸셔야 되기 때문에 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핵심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 잘 보려고.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지금 이 문제들 여러분들 그 배열할 때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 게 얘 답, 이 단어의 뜻을 좀 아시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팬토마임이 뭔지 대략 알잖아요. 여기 지금 비슷하게 지금 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만 나와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쵸?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였어요. 자, 24번에서 26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자, 괄호 안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한번 보실게요. 자, the demographic change is having a fundamental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자, but not in the way we once thought it would. 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고 일단은 그렇지만은 인구의 어떤 변화라는 게 근본적인 어떤 변화 영향을 글로벌 이코노미에 끼치고 있대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 50년 정도 전에 단지 50년 전만 하더라도 몇몇 그 예측자들은 뭐라고 이제 그 예측을 했냐면은 the human population was too big. 자, 인구가 너무 많아서 soon stripped the world of agricultural resources. 자, 농업 자원의 세계를 고갈시킬 거라고 이제 곧 고갈시킬 거라고 이제 예측을 했다 그래요. Leading to mass 여기 뭐가 들어가요? Agricultural resources 여기에 해답이 들어 있는 거죠. 얘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Starvat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근 대량의 기근으로 이끌 것이라고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ollapse of the global economy, host of others 이런 거 이런 일을 이런 결과를 일으킬 것이다. 하지만, but,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억접의 연결은, the doomsday scenario of mass urban population did not materialize. 실제 일어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occur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는? regulatory resources 때문에 올 수 있는 건 starvation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자, 보시게 되면은, 자, 24번은 답이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번은 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위클의 제목 뭐예요? 위클의 제목 자 한번 계속 보실까요? 자. 자 rather 자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고 for the first time in modern history the world's population is expected to virtually stop growing by the end of this century 자. 뭐 성장을 멈출 거래요. 인구 증가가 인구의 어떤 인구가 증가하는 거를 멈추게 될 것이다. 뭐 때문에요? Owing in large part to owing to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자, falling global fertility rate. 자, 그래서 글로벌 fertility rate가 내려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구 증가도 멈추게 될 거고.
그리고 에이징, 그리고 쉐이킹 퍼플레이션의 어떤 영향이라는 거는 already visible in everything. 모든 면에 있어서 뭐 경제적이고 그런 financial performance to the shape of the cities, of cities and public policy priorities.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 지금 이미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는 얘네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start grow by the end of this century. 그래서 월드 퍼플레이션이 성장을 멈추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표현 썼어요? Red라는 표현 썼어요. 자, 그래서 but이라는 표현 쓰면서 아 현실화되지 않았고 그것보다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인구가 증가했나요? 실제로 증가하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예측을 했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증가하지 않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일단은 demographic decline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t's aftermath, 그것이 여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지금 오답, 그 되게 오답 중에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볼까요? overpopulation. 자, 요거는 예측을 했던 거고 실제로 아닌 거죠. 3번 안 되는 거고요. 4번은 rising global fertility. 이건 아니잖아요. rising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안 돼요. 내용이 틀렸어, 아예. population explosion. 자, 3번, 5번은 절대 고르면 안 되는 반대 내용인 거죠, 얘는. 예, 그래서, 3번, 5번 안 되고, 4번은 내용이 틀렸고, climate change and agricultural crisis. 이거는 아니죠. 예,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가 나온 게 아니고, demographic change가 나오기 때문에, 1번도 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명확하게, 2번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독해 문제를 풀 때, 풀다 보면 이렇게 차근차근 푸시면은 요 정도 문제들은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정도는 그래도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정도의 문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그래도 가져온 이유가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식으로 문제 제시가 된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실제로 따져보면은 나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대로 어휘는 정말 중요하게 작용한다. 어휘가 안 되면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휘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편입 시험에 준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단어들도 알고 계셔야지 아까 우리 봤던 단어들 중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요 문제는 여러분들 공부 안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1번, 3번, 5번이 다 문맥에 맞을 수 있죠. 4번, 2번, 4번도 아마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2번도 답이 될 수가 들어갔을 때 이상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여기가 빈칸으로 있을 때 얘기고요. 여기서는 지금 플런더스의 밑줄을 쳐놓고 아예 얘랑 같은 의미를 단어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약탈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단어에. 그래서 걔는 5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요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문제를 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숙명여대 문제 가지고 좀 살펴봤는데 뭐 얘기한 것처럼 단어가 중요하고 대신에 뭐 독해가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는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